잠시만 설명. 지호가 드디어 안산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각자 뭘 준비했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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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선물 뭔가요? 빠밤! 빠밤! 내가 찍고 싶어. 와! 어? 이거 뭐야? 너무 아픈데? 근데 주영씨 이게 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좀 노잼으로 대답해도 됩니까? 네, 아 진지하게 대답해요. 제 진지한 통장으로 보겠습니다. 아, 빠밤! 저거는 만년필 세트입니다. 만년필 세트? 제가 봤을 때는요 저 사실 배관을 쓸 줄 알아요. 이게 아, 그 붓글 쓸 때 먹이요? 이거는 치워줘야 돼. 이거는 치워줘야 돼. 담배랑 한 갑 저 준비했는데 이거는 바로 자 보십시오. 이거 뭐야? 오! 홀리 마마! 붙잡다! 어? 자, 하나는 아, 잠깐만. 잠깐만. 한 시간 뒤. 지우가 이거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네, 너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우와! 우와! 야야 이거 봐. 이거 봐요. 우와! 우와! 자, 우와. 잠깐만. 아! 야, 이거 아니, 이거 봐. 지우야. 아직. 집들이 선물로 다리털을 뽑는 남자가 있다. 프리티해요. 핸섬 가인데 섹시라고 불러 주세요. 섹시. 자, 큐티 섹시 낸시. 큐티 섹시 뭐요? 큐티 섹시 낸시. 이렇게 뵐게요. 오 예스. 저는 이거 존나 많이 했습니다. 물음표. 저는 지호 씨가 또 스모크맨이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되게 이 구간은 되게 섹시. This is lighter. 이거 잠마 제가 당신 집에 놔두었던 거 아니에요? 또 핸섬 가야지. 라이터 네 개? 저 마사지기. 마사지기. 마사지 MSSAAGE. It's 마사지기. 커플을 위한 마사지기인데. 아, 오케이. 잠깐만. 배터리 있어요. 제가 혹시 몰라도 비상용으로 항상 사둬요. 이런 것들은. 너무 징그러. 이게 왜 커플 마사지기죠? 아, 이게 서로의 피로를 덜어주고 이게 서로의 힘을 조금 덜어주는 대신에 나? 지호가 조금 힘들 때 아니면 여자친구가 힘들 때 아... 이 친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으로 선대하기 때문에 선물이 몇 개냐? 저는 짜잔! 신묘하니! 그게 이제 신묘한님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신묘한님이 어렸을 때부터지. 귀엽죠? 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귀엽죠? 알겠습니다. 그러면